배성재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5대4로. 아, 지난주도 5대4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안 맞는 걸로 1점 차로 석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안 맞대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도 안 맞으면 이제 김지영 씨가 동물을 도움 네? 주게 아, 됩니다. 예. 정말. 자, 그러면 다음 주제를 공개해 드릴게요. 처분할 것들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안 쓰는데 버리기도 아까운 애매한 아,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버린다, 만다. 이런 거. 저희가 확실히 결정해 드리니까 화요일 게시판이나 배텐 방송되는 시간에 네.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인사 해주시고 뉴욕 잘 다녀오세요. 네, 끝곡은 다비치의 거북이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소등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곡 선정이 늘 너무 웃겨. 거북이. 그때 지혜 씨랑 예인 씨가 어디 가서 거북이 봤다고 하지 어디요? 이번에 동남아 다녀왔는데 그거에서 본 네, 건가? 그거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우와. 있는데. 나만 못 봤어, 거북이. 보고 싶다. 처음에 무서웠거든. 왜냐면 크고 거북이가 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뒤를 그냥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얘가 사람을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하는데 물속에서 보니까 확실히 신기하더라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가고 싶다. 그때 고프로를 처음 사가지고 고프로도 고프로를.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옛날 것이야. 10년 전 거니까. 아니, 저 그냥 여쭤본 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벌써 지금 10년 전 겁니다라고. 지영이 줘라. 인스타 360은 어디 있더라, 진짜. 진짜 사서 딱한번 테스트해보고 이거는 내가 쓸 기회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 그냥 냅뒀거든. 저 진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인스타 360이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됐나? 아직도 옛날에 나온 그대로인가? 물론 되긴 했겠죠. 되긴 했겠지만 굳이 뭐 저는 최신 필요 없다? 그럼요. 충분히 잘쓸수 있어요. 어디 있을까? 내가 그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야. 회사 다닐 때여서 SBS 책상 서랍에다가 그냥 짱박아놨다가 퇴사할 때싹 긁어서 갖고 나와서 어디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또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못 보셨어요? 찾아볼게. 찾아보고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뭐 그거 안 쓰는 건데 못 드리겠습니까? 예. 댓글이 없으면 새로 사줘 잉라고? 그거를 읽어요? 있어 봐도 달라고. 있어 왠지 있을 것 같아. 있으실 것 있어 같아요. 왠지 최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거 너무너무 쓰고 싶다. 그거를 잠수해서 쓰겠다는 거야? 그쵸? 인스타 360이 그런 기능이 있나? 있을 거예요. 그건 뭐지? 이 셀카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셀카봉이 안 나오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뭉쳐야 뜬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찍는데 셀카봉이 삭제가 돼. 기술적으로. 여러분 그거 알면 알려. 그게 360 360이야? 액세서리래요. 아, 그게 360이야? 그럼 그거 맞구나. 그게 있었어.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그것도 그건가? 이렇게 막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끈 같은 거 달아서 돌리면 무슨 그게 뭐 결과물이 되게 신기하게 나온다 막 그랬던 것 우와. 같은데. 쥐불놀이. 쥐불놀이 같이 카메라를 돌리는 거 그럼 돌리면 어떻게 액세서리. 찍힐까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다 그거래. 근데 상상해 보시면 인스타 360을 바다에 쓰시면 진짜 황홀할 것 같지 않아요? 공룡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를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지. 그쵸, 근데 그것도 그건데, 뭐 그냥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취미니까. 돌리는 거. 누군가가 숨기는
이게 바다에 찍은 거야? 그런 거. 오, 그럼 이걸 이렇게. 아, 멋있다. 아, 그건 아니네. 이런 걸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아마 화면을 또 이건 이분은 한 방향만 선택하신 것 같고 진짜 360도를 선택하면 또 더 다채롭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신기한 건 어쨌든 화면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막 옮기면 그쵸. 돌아가는 거지. 내가 찍은 거, 내가 다닌 곳이. 처음에는 신기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폰으로 찍어놓은 것도 옛날 거 보지도 않는데 그걸 찍어놓은 걸 내가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한 번 쓰고 진짜 여태 빛을 못 보는 게 너무 그냥 저 주세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멋있죠? 이건 좀 멋있다. 유튜브 보면 끝장나요, 진짜. 이거는 그러면 멋있죠 여러분. 다이빙 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좀 사진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너무 다 잡히잖아. 네, 그거 이게 바닷 속에 나랑 고기들만 잔뜩 있어야 감성인데. 사람. 이거 무슨 사람. 그 에베레스트 꼭대기 갈 때 줄 서서 올라가는 것처럼. 되게 여러 명이 하셨네요. 사람 때잖아, 물고기 때가 아니라. 아, 하나우마 베이. 하나우마 베이에서 그 거기 진짜 고개들도 예쁘고. 근데 그렇게 막 너무 맑으니까. 물이 환상적이지. 물놀이는 너무 재밌어. 프리다이빙은 그러면 그 수영장 어디 배운 데가 있나? 그 수영장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강사님을 정하면 돼요. 1대1로 하는 거야? 어, 아니요. 보통은 팀으로 해요. 네다섯 명이 한 팀으로 하죠. 잠실이나 용인이나 가평이나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가평은 사실 가기 너무 힘들고 잠수 최대 몇 분? 저 얼마 못 해요, 아직.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산소통을 안 하고 하는 거야? 제 숨으로 참고. 에? 그럼 뭐 한 2, 3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아직 2분인데 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분만 돼도 일단 10m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는 있더라고요. 밀수 다이빙. 밀수 해녀 체험이잖아. 그쵸? 그러네. 어, 물질이네, 물질. 원조죠, 원조. 전복다겠네.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뭘?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바다 있는 걸 이렇게 채취하면 안 돼요. 아, 그 법으로 잡거나, 정해져 있나?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오, 그건 안 해라고. 아이, 그럼요. 언제부터 법 잘 지켰다고 그래? 누구야? 분발한 1437. 어, 정말. 우리가 본 게 몇 개인데. 자연은 소중해. 그럼 보통 그거 배운 사람들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하시나? 제주도 나가서. 이런 데서 하지 않으실까요? 제주도. 그래도?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 무서울 것 같아. 난 다이빙 못할 것 같아. 상어 나올까봐. 네? 왜? 상어 있잖아, 바다에. 그치. 나올 수도 있죠. 그것도 운명이지, 뭐. 상어한테 당하는 게? 근데 상어도 생각보다 이제 사람을 안 건든다고 하던데 한번 건들면 끝장나긴 하죠. 코 때리면 됨. 그래, 온난화 때문에 상어들이 많이 왔어, 이제. 어, 진짜요? 어떻게 그럼? 식인상어, 뭐 이런. 그럼 칼을 갖고 가야 되나?
상어가 오는데 칼로 하겠다. 물속에서 상어 온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해왕묘 손으로 그래. 때려잡는 팔 하나라도 하고 사는 게 낫지. 살아야죠. 원피스 이야기 나오면 3개 준비하래. 팔 3개. 저 원피스 너무 좋아하죠. 근데 저도 최근 한 2년치는 안 보고 있어요. 자꾸 끊기니까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끝나면 보고 싶은데 못 참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 저는 샤봉기 제도에서 다시 모였던 그 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와노쿠니? 와노쿠니 봤어요. 그게 뭔데? 그 사이클로 보면 원피스가 처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건가? 뭔가 그 느낌 정점을 찍고 약간 노잼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 좀 제 생각엔 올라간 것 같아요. 오. 요즘에 장난 아니라던데. 그래. 응, 다시 올라왔대요. 여러분 스포하지 마요. 진짜 진짜 화낼 거예요. 지금이 정점이라고? 진짜 스포하시면 진짜 안 돼요. 지금이 정점이야? 그러면 좀 궁금한데. 지금 진짜 재밌다고 듣긴 했어요. 진심 정색함. 한 질 한번 사봐야겠다. 그러면. 요즘 만화들을 좀 검색해보고 있는데 특이한 만화들이 좀 있던데. 뭐요? 이름 까먹었는데 저장은 해놨어. 아, 저 그때 참치잔치 얘기 듣고 너무 땡겨가지고. 참치잔치. 아, 초밥방? 맞아 맞아. 그 초반에 나오는 거야. 초반에. 참치잔치. 참치잔치. 오, 회 먹고 싶다. 오, 회 먹고 싶어. 배고픈데요, 갑자기? 오도로 파리. 지영이 사줘라. 회는 무슨 소스를 찍어서 먹는 게 진리인가요? 저는 간장, 초장, 쌈장. 아, 쌈장을 찍었을 때 맛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기본으로는 저는 간장. 간장. 맛이 너무 가려지는 게 안 싫은 것 같아요. 오빠는요? 초장 빼고는 다 그냥 좋아하는데. 근데 저도 초장은 별로 안 좋아해. 좀 그래. 초장은 너무 초장으로 그냥 먹. 종이 찍어서 먹어도 초장 맛이니까. 맞아. 초장에 찍으면 그 회를 그냥 식감으로만 즐기게 되니까. 초장을 굳이 먹을 거면 초장보다 한 두 배 정도 양으로 와사비를 넣어서 섞어서 초장 와사비를 만들면. 근데 안 먹으면 맛있겠다. 괜찮아. 그거는 근데 너무 푹 찍어 먹으면 안 되고 조금 살짝. 리스펙 타임이네라고. 존중 타임. 오늘 너무 대립했어, 그지? 맞아. 경청과 존중의 눈빛. 격조 온. 되드. 뭐 예인이 보고 할 건가? 그쵸. 저 찍어야 하니까. 아, 오늘 찍는 거야?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찍으면 되겠네. 미리. 지금 좀 올렁거려요. 일단 그럼 사진을 우리 연습을 미리 해야. 해놔, 그러면. 연습하는 그럴까요? 거. 연습을 해놔. 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난 벌써 했어. 어. 오빠가 그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주셔도. 사진부터 찍을까?
거 봤죠, 당연히. 아니, 근데 오빠 춤 잘 추시던데, 그. 느낌에 살아있던데. 얘는 오늘은 막강. 하나는 VR 카메라 이렇게 쭉. 아, 인스타 360. 준 거야? 사진으로 준 거야? 귀여워. 너 꼭 일어나서 여기서 생각하지. 뭘 찍을지. 일어날 때도 생각 안 하다가 일어나서 이거 열면서 생각하지. 아, 즉흥. 아,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주시. 찍은 거야? 네. 하나 더 찍어요? 어, 물어본 거야? 지금 또 생각하는 거지. 아니 생각했어요. 뭐? 뭐? 바다 거북이랑. 바다 거북이를 뭐 주라고 또? 아니요, 바다 거북이랑 같이. 수영하는? 찍어, 찍어 그럼 빨리. 찍어 혼자? 찍어. 예은이 혼자 상상하고. 바다 거북이 크크크. 귀여워 진짜. 좋았어. 수영하면 되는 거야? 네. 이거 아니야? 아, 네. 자, 앉아서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어? 왜요? 화장실 갔다 오기. 괜찮아. 정말 별론가 봐. 근데 난 좋아. 나도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래도 영상을 찍으니까 립밤을 할래. 위로 50분은 와야 찍을 텐데. 그런가요? 아니 근데 뭐 둘이서만 찍을 거면 좀 더 늦게 와도 되긴 한데. 네, 더 늦게 와도 오프닝이랑 광고까지 배우니까. 릴러 왔어, 릴러. 릴러. 어, 릴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아, 화장실 갔구나. 릴러 웃긴데? 릴러. 여기. 릴러 왔어요. 뮤지컬 배우 릴러.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들? 오빠 살이 좀 빠졌네요? 그럴 리가. 아닌데 좀 빠졌는데 좀 효과를 오빠 턱에 모기 물리셨네요.
그러니까 요 아니 갑자기 가려운 거야. 어, 목이 물렸네. 언제 물렸지? 이상하다. 여기 모기가 있나? 모기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요즘 자꾸 집에 벌레가 들어와요. 그 구멍을 못 찾겠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벌레야? 살아있는 벌레? 아니, 기어다니는 벌레야?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나방.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언니 오랜만이야. 언니 릴러의 삶에 들어온 걸 어떡해? 그거에 근데 우리 어디서 찍어요? 여기 여기서 찍어요? 알았어요. 자 언니 봐봐 내 아이 무조건, 무조건 생중계야. 나 올라온 거 아니야. 아니 엄청 쉬워. 알았어. 언니 나 연습하고 왔어. 아 진짜? 어 귀여워. 나 연습했어. 자 잘할 수 있어. 언니가 이쪽이야 맨 처음에. 그랬어? 나의 왼쪽에 아마 매니저님이 이렇게 찍어주실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입박으로 먼저 해볼게. 안쪽부터 언니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뿅! 뿅! 아, 손 이렇게, 뿅! 뿅! 자, 또 다시, 하나, 둘, 셋, 뿅! 그 다음에, 왼발. 어, 손. 그 손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가 아니고, 양손으로 이렇게 그네를 맞다, 다는 거야. 맞다, 나 연습했어. 어, 맞아. 이렇게, 좋았어. 근데 이게 왼쪽부터. 좋았어. 그러니까 언니는, 맞아. 그 다음에, 손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은, 내가 이 손을 이렇게 잡고 돌아면 그럼 나는? 일로 와? 언니가 어, 이쪽으로 아니 돌지 않고 이렇게 딱 손을 언니가 해줬지? 응. 그러면 그냥 옆으로 슝 이렇게 나오면 돼. 다시 한 번. 와 약간 송정과보다 느린데? 공사탈 춤추는 거 같아. 진짜? 이렇게 딱 주면은 응. 내가 이거를 잡고 돌면 언니 그냥 옆으로 슝 이렇게? 어 언니, 오케이, 오케이. 언니가 슝 나오면 돼. 아. 이렇게 뿅 이렇게 나오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요? 어, 이해됐어.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알았어. 아니 나보다 너무 못하는데. 자 사기를 좋아시키지 마세요 지금.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파리! 정질정질! 아 여기 야, 여기 먼저 아니야? 야 여기 뭐 문화센터야? 어? 문화센터야? 왼쪽 센터냐? 문화센터 아니냐? 손을 주면 주면 내가 이걸 자꾸 삥 돌고 나왔다! 어! 야. 잘했어! 이크! 에크! 이크! 이크! 에크! 이크! 그 다음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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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게 어려워. 어 이거를 그냥 손만 하면 너! 너! 너 나! 너, 나! 나, 나. 어 이건데 다리는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그냥 짚으면 돼. 옷도 지금 약간 뺏겨나는 옷이야. 이크! 에크! 어 맞아 맞아. 알았어. 너, 나, 그 다음에 언니가 뒤부터 애기들 하는 거 있지, 나. 근데 이거를 오케이. 이게 여러 번 흔드는 게 아니고 아, 하나, 둘, 세 번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그치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 어, 잘했어, 언니. 어디부터 다 했어 손 잡고? 처음부터 해볼까? 아, 알았어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오른쪽, 왼쪽! 손 주면 돌고 나왔다! 너, 나, 쿵쿵캉! 쿵짝! 도대체 그래도 맞아. 오, 외웠네. 나 진짜 연습했는데! 올라봐봐, 우리 노래 한번 너 노래해서 해보자. 화이팅! 어, 나 왜 이렇게 두가 아프지? 근데 진짜 어. 연습한 거다. 뭔가 언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야, 영혼 없잖아. 가영? 언니 생각보다 안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여기서. 니네가 봐봐. 지금 바로 가는 거야? 노래! 어, 일단 노래 한 번만 틀어줄 수 있어요? 자, 노래에 맞춰서 한번 알았어, 해볼게요. 알았어. 그럼 바로 시작해. 들으면 틀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그렇죠! 나왔다! 너! 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근데 뭔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지? 어, 잘하지 않나? 어, 잘했어. 요렇게 한번 일단 찍어볼게요. 이거 할 때 제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 이거 할 때. 어, 우리 언니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알았어, 돼. 알았어. 야,
용갈이 나왔어. 아, 진짜 웃기다. 아, 다음 주에 맞아야 돼. 안 그럼 나 또 릴스 찍어야 돼. 뭘 맞아? 그러니까 진정한 벌칙을 찾았다. 진짜 고통스러운 벌칙을 찾았다. 벌칙으로 성주 오빠랑 세 번 안 맞으면은 이런 걸 찍어야 되거든? 언니 그거 찍어 성주 오빠랑 티라미슈 케이크. 아. 그건 뭐야?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아 그래 야 릴스 추천은 예인이가 나한테 받아 나한테. 예인이가 와서 하자. 릴러가 있는데 우리. 베텐 보유 릴러. 엄청 쉬워 이거. 실물로 추천인 줄 알았지? 자, 가보시죠. 좋아.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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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나왔다! 너! 너! 나! 나! 봐봐, 가영아, 봐봐. 야. 잘했어, 생각보다. 아니 제가 못 찍어서 이거야 말로 챌린지. 아니 나 뭐 하냐?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어떡해? 와 진짜 댕 웃기다 언니. 진짜 댕 웃겨. 아니 그래 잘하는 분들 많잖아. 내 생각에 너를 완벽하게 띄워주는 거야.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진짜? 어. 언니 고마워. 아, 제2의 그래. 배성재 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여자 배성재 릴스가 탄생된 것 같아요. 같은 배경에. 아 좋네요. 자연스럽게 나 한 번 했는데. 김 여사 댄스래. 그게 뭐야? 여사님 같은데. 아 여러분. 여성재였어 여성재. 아 진짜 웃기다. 사람이 늙었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갑자기 너무 확 늙었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릴스 찍고 할 때마다. 근데 걱정까지 했네. 아, 진짜 웃기다. 줌바 댄스. 줌바 댄스 강사. 릴러. 릴러 정혜인. 아, 아니 근데 여기가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나 지영이가 하는 그 댄스 저기 앞에 오목 공원에서 본 것 같아. 어?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조금 모자라 보인대. 오목 공원에서 봤어. 혜인아 그래도 썼죠. 그럼.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쯤 올라갈 것 같아. 올려줄 거지? 이렇게. 진짜 웃기다. 오. 간편한 성원을 들려줘.